맵을 직접 터치해도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 패드를 조작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세요. 이곳을 터치하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위 신들은 주신의 의지를 외면하고 그분을 부활시킨다는 명목하에 로한 대륙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어요. 주신의 파편은 우리가 가진 힘이며 의지예요.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메인 퀘스트를 선택하 즉시 이동을 선택하시 순간이동 버튼을 터치하여 미오나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의 가호가 함께할 것... 어? 저들은 로아의 하수인이에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아선 녀석을... 로하의 하수인들이 벌써 여기까지... 가방을 터치하세요. 장착하려는 아이템을 터치하여 선택 터치하여 아이템을 장착하세요. 로하의 하수인들을 빠르게 제압하고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기본 공격 버튼, 자동 전투 버튼을 터치하면 자동 전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들을 터치하세요. 한때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종족 중 하나였어요. 플록스님의 힘을 감당할 가방을 터치하세요. 플록스의 의지를 선택하세요. 플록스의 의지를 사용하세요. 리오나인가? 플록스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 또다시 내 형제들이 움직였는가? 아직도 하찮은 종족들을 도와주고 있다. 아버지의 의지를 무시한 이 녀석의 망상보다 훨씬 부담스러워. 하등한 녀석들, 살기 나의 조... 보스를 처치하세요.
있게 하는 한 너는 절대 이들을 꺾을 수 없다. 너희 아무리 밟아도 아버지의 부활과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플럭스님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미니맵을 이용해 월드맵을 활용하면 루안대륙 모든 지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인호른 지역을 선택하세요. 아인호른 포탈을 선택하세요. 이동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들과 전투를 통해 경험을 쌓다 보면 당신이 가진 힘이 점차 강해질 거예요. 캐릭터 정보 창을 열어주세요. 스탯 정보 탭을 터치하세요. 캐릭터의 레벨이 상승하면 이곳에서 과거 주신께서는 우리를 희생시키는 대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괜찮으십니까? 어서 빨리 류엘을 찾아가 보십시오. 보이는 것과 다르게 가벼운 찰과상이네요. 잠깐만 기다려요. 생각보다 고통이 심했을 텐데 잘 참으셨어요. 당신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몸의 재생력이 높네요. 상처는 금방 아물 거예요. 플록스님이 당신의 몸에 강림하면서 당신의 육체에 그분의 힘이 깃들었나 봐요. 저 사람들의 표정을 봐요.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자넨 처음 보는 것 같고 외지인인가? 아이호르는 정말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 하위신들이 대륙에 강림했을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는데 말일세. 나는 이 평화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네. 내가 괜히... 당신도 알겠지만 신들은 대륙을 멸망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어. 당신은?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지금 이곳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아이콘에 모인 병사 대부분이 델 라고스를 살아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다친 병사들을 위해서 약초를 구해다 주세요.
환자의 상처를 돌보는 동안 그들을 도와 늑대를 막아주세요. 고마워요. 나중에라도 아이호른에 들러주세요. 지금은 종족들이 힘을 합쳐 몬스터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의 진영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발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단하군. 이곳에서 수련을 하고 있다지.
대비해라!